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찬미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한번 해봅시다. 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살짝만 움직이세요. 오늘 부활 4주 수요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듣고 있죠. 요한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길을 방법을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일체라는 거지. 일체. 부부일심동체, 또 삼위일체, 또 온 세상이 또 하나가 되는 거, 또 남북이 통일한다는 거, 일체. 일체라고 하나가 되는 이 축복 그 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어느 복음보다도 요한복음은 하나가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세요. 하나는 예수님 당신이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왔다는 것은 단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온 거예요. 빛이냐 어둠이냐. 어둠이라고 해서 단죄하지 않고 너 왜 어둠이냐 하지 않고 그 빛이 그냥 비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두운 곳을 단죄해요. 그냥 내가 빛으로서 비추면 되거든요. 촛불 하나가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또 한 가지는 하느님이 즉 나를 보내시면서 심판하러 나를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빛이 바로 구원이고 어둠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어둠이 있다고 해서 너 왜 어둠이냐 하고 단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빛일 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2000년을 살면서 특별히 지금 7, 80년 1세기 동안 전 2000년의 삶에서 가장 사람을 판단하고 단죄하고 갈라치기 하고 서로 모함하고 의심하고 하는 게 아주 절정에 올랐어. 절정에. 특별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우리 삶을 하나가 되게 하는데 중요한 복음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니까 갈라치기 하고 의심하니까 어둠인 걸 어둠이라고 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빛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길이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걸 말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는요, 빛으로 살아간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어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단죄하는 사람 때문에 어둠이 더 빠져버리고,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만들어버리는 게 그거예요. 그 기준이 전부 다 물질, 교만, 자기 이기심,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이게 다 어둠을 극대화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거든요. 앞으로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왜 이기심으로 가득 차면 또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뭐 그 이걸 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만큼 내 빛으로 살아가는 길, 구원으로 살아가는 길, 내 하나의 작은 말 하나, 작은 표정 하나, 긍정적인 말 하나가 세상을 엄청 바꿀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빛으로 살아가고 구원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 사람 꽤 많아요. 여러분도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저는 사실 그 로마에서 공부를 했지만 사실 문학을 공부를 통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특히 도스토옙스키라든가 톨스토이의 문학에 빠진 이유는 도스토옙스도 마찬가지지만 톨스토이는 세상의 빛을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고 그 삶이 문학 작품으로 녹아난 겁니다. 톨스토이의 문학 제목을 보세요. 다 빛에 대한 거, 부활이라든가 평화라든가. 그리고 이 톨스토이는요, 신학도 공부를 해가지고 교리서도 썼어요. 교리서. 어떤 교리서? 복음을 토대로 하는 교리서도 썼어요. 톨스토이가 하는 말들 중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세 가지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어린이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장미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아름답습니까?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예? 네? 정답이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어떻게 어머니 마음이 가장 아름다워요? 어린이 보고 아이고 어린이 그러고 장미 보면 뭐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머니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게 가장 아름답다 하는 거면 여러분들은 참 어둠 속에 사는 분들이 아니네.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왜 가장 아름다운가? 어머니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는 어른이 되고요. 늙어요. 장미도 시들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은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게 바로 빛이고 이게 구원이고 톨스토이 이런 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톨스토이는 남들이 죽는 40세에 그 당시에 1828년에 톨스토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40이면 다 죽었어요. 40 다 죽었어요. 그때 톨스토이는 회심을 지극히 했어요. 회심. 그동안의 삶에 가슴을 치면서 참회록이라는 글을 썼는데 정말 통탄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회심을 통해서 82세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다는 것이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복음을 예수를 만나면 뭐 이런 말은 뭐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일찍 안 돌아가셔. 물론 일찍 돌아가시는 분 여러 가지 또 딴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참여하는 그 40대, 50대 초반에 참여를 극진히 회심을 해서 그 이후부터 대작들을 엄청 많이 썼어요. 내가 내 삶을 그냥 주저앉아서 내가 뭐 그렇지 하는 삶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서 나를 회심을 하고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많은 빛과 많은 구원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톨스토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톨스토이가 40에 다 인생을 끝났는데 그때부터 시를 배우기 위해서 히란말 공부를 하고 또 독일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치매도 안 걸리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작을 했고 결국엔 82세에 그냥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객사했거든요. 그냥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그냥 뭐 홍석이 있다. 홍석 여기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를 너무 닮았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 아름다운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어머니 마음이라고 그랬죠. 왜 그런지 우리가 알죠. 왜? 어머니 마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인생에서 나에게 소중한 것은 어떤 거냐? 아름다운 거 세 가지는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거 다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세 개인데 첫째는 지금 여기예요. 가장 소중한 거. 지금 여기.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 언제 하겠다 미루는데 지금 여기가 가장 소중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가 가장 소중하고 누가 가장 소중하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고 옆만 보라, 뒤 쳐다보지 마시고 옆사람만 챙겨, 뒷사람까지 어떻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살짝 옆에 웃어주기만 하면 돼요. 성당에서 웃음이 또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고 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거냐? 그 옆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세 가지. 아주 단순하죠. 지금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이런 통찰이 왜 왔겠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나답게 변화되는 빛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태안분당 여러분, 구원과 빛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내 안에 있고 항상 늘 듣는 복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학교에 당분간 1년, 3년 해보세요. 3년이면 여러분 행복이 끝없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되게 3년은 해야 되대요. 1년 해서는 간만 잡아. 언어도 그래요. 언어도. 저도 로마에서 이탈리아 말 배울 때 당장 1년은 못 알아들어요. 말도 못하고. 또 1년 지나니까 조금 나. 근데 3년은 지나야 그 예수님도 3년 공생활 했고요. 저도 테니스도 한 3년 치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 그래서 3세 번 3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학교 시작한 지 이제 1년 가까이 되니까 눈 딱 감고 요즘에 우리가 60세는 짧잖아요. 60년 살만큼 또 60년을 사는데 말씀을 한번 만나시고 직접 3년간 수행해 보세요. 말씀으로. 그러면 복음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길에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